혼자요. 아니 세상에 세 변호사 자리에 혼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저기 한 50명 정도. 네? 그건 있을 수 없다. 아니면 네. 있을 수 아니 43명이 대의원이고 나와서 살짝 명칭으로 그걸 나눠줄게요. 세 표 받은 사람은 그 혼자라니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있어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한 게 지금 아쉬워요. 근데 사표를 현재도 저게 제대로 행정을 못 봐가지고 한쪽에서 떨어진다니까 감사드려요. 나가도 못 봐요. 나 어떻게 가면 너무 찍어. 나 본인 찍어 주면 이제 안 찍고 너무 찍어. 나 한쪽에서 못 봤는데. 아니 왜 이게. 예전에 순 사기꾼이야, 사기꾼 목사. 형에, 이해석이야, 이해석이야, 직책이 10개야, 10개. 알아? 별의별 경우 다 있어. 여기 다 끼워가지고. 그 이해석이야, 이렇게 단체에 많이 사기꾼 했으니까, 그 단체에 회의하는 걸. 형이 그 회의하는 결과를 안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날 총회했을 때 우리 노인애들이 무슨 알아? 지가 아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헛복한 거야. 이야 그거 똑똑하다. 그거 잘했다. 혹시 지금 포착 썼어요? 선생님 이거 끝까지 안 붙여있어요. 무섭지 않으니까 얘.
아, 예.
입출을 했다든가. 예. 자녀는 승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저 스키 가는 데가 그리고 저거는 아니잖아. 그럼 엄밀히 따지면 숙권자는 아니잖아. 숙권자지. 승리를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렇죠. 위에서 누나도 오늘 했다는 거. 아니, 그 얘기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야. 우리들이 아니,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기회도 일찍 들어왔어. 나한테 그러더라. 나한테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렇게 사실 오지 마세요. 그래 그러더라. 이건 뭔지 알고 오라 말라 해. 그래 그러더라.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김 저게 대원 아니 이건 유족들은 전부 다 기름 불렸어 그거 아니에요 뭐 아 그게 나왔다 유족들은 어떻게 다리가 없어 아니 이거 한마디 해기한다는 안 그랬어 잠시 어 새끼들이 뭐가 잘못해서 저렇게 잘못된 거지 그런 건 아주 Thank you.
시간도 모르겠고 벌써 이렇게 Yeah.
눈앞에서 했다가 무슨 양아치 꼴이야 진짜로. 할만한 게 있어. 재단이 들어야 재단도 없어. 재단도 없어. 학교도 없어. 학원 해놨어. 아니 그 안 해도 학교 없지. 앉으세요. 앉으시죠. 네. 뒤쪽으로 앉으세요. 앉아야 되잖아. 들어갔어. 월세 떼고 큰일이죠. 지금은 앉으려고 해요. 추우니까. 왔다리 갔다리. 렌즈가 돈 좀 먹었는데. 그래야 좀 나. 요새 거는 갖다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려. 싸고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나온 거 있잖아. 따지시면 그냥 깨져. 이거는 쎄니까. 무거워서. 나도 이파를 300짜리 했는데. 채창에 채촉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만 원이 시초잖아. 네. 3535원. 채촉이 나온 건데. 손에 이거 가지고 못 그리죠. 그리면 안 되죠. 비싼 거야. 이것도 틱합니까? 예, 미래도 있어요. 한번 봐보시면. 마스크 장 안 벗어. 마스크 벗어라, 이거. 아, 우리 모델 아이가. 한번 여기 봐보세요.
아니 그 저기 화면으로 보고 찍어요? 예. 네. 아, 이걸로 찍어야지. 그래야 아, 안 흔들리고 이래 들고 있으면 흔들리사. 고려 구석기 시대에 말씀하시는 아니 나 구석기 시대 봐봐요 그렇게 이렇게 잡아주는데 아니 뭐가 또 프로급은 프로급은 그래 찍어도 되는데 초보들은 이래 찍으면 아, 미세하게 흔들려 그래 이렇게 다 진입표시대 초점 맞으면 네. 이렇게 네. 딱 나옵니다 그럼 뭐하는 거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 옛날 거 보시고 봐봐요 이런 표정 못 봤죠. 안 믿으면 돼요. 제목 하나 주세요. 아니, 하나 저거 좀 보내드립니다. 뭘 믿어, 안 돼, 뭘 보내. 나도 니콘 810 가지 있어요. 추우니까 전부 다 오타 같아. 불나죠. 오중이 빨리 네. 자꾸 이제 조이지니까 네. 싸야지. 종이가 없네. 아니 그냥 여기 사원 성장합니까? 이 집에 몰라요. 이거 불나고 가면 좀 친구인데. 네, 마음에 드시죠? 네. 이런 표정 못 봅니다. 마스크 잘 안 벗어 보세요. 혼자만 안 찍어드리니까 미안해. 아, 괜찮아. 그게 사람 아닌데. 똑같이 해드려요. 커피 한잔 하세요. 예, 커피 한잔 하세요. 추운데. 어, 대답을 못 하더라. 예, 추운데 잡숴야지. 아들이 와도 내가 거기 팔복이 되는 거 안 그래? 저는 그리고 또 단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있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예.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걸려도. 여기 찍히시니까 앉으시면 더 좋죠. 어쩔지. 여기 가서 접수하시면은 요거 요거 달아주고 그리고 이건 하나 달고 저기 우리 여기 똑같다. 여기다도 여기다. 저 앉아도 되고. 뭐 커피 먹을러. 나도 하도 되나? 예.
가방 없는 데 앉으세요. 물건 없는 데. 안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니 앞에 앉으세요.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아직 올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0명을 예약했거든요. 아니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선물 준대요. 아니 선물 없어요. 안돼 선물 준다고? 커피도 갖고 싶어. 한번만 여기서 갖다 올 이번 방에 나눠 올려. 이거 하나 주세요. 아니 운 좋은 사람 기가부터 주면 문제 안 된다. 순수해.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줘야지. 아니. 접수한 데가 기다려주세요. 네 명이 바로 됐는데. 네. 자리 해놨을 텐데 앞으로 오시면 네 이쪽으로 아니 여기 잘 잡 접어 나와요 이렇게 와서 안 드셔야지. 저 앞에 다리. 다리 해드렸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빈 자리. 그래서 여기 누가 하나 앉아있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옆에 가운데 혼자만 이쪽 오시 이쪽 오시 이쪽 오시는 이쪽 끼는 안 올 것 그래야 빨리 어? 채우야 이거 온 행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잊어버리기도 날이 생각보다 아까워서 지금 햇빛이 나가지고 아까는 엄청 추웠어요 온다고 지나가면 햇빛 안 들어오고 여기 제일 좋네요 햇빛 아, 그 이제 해가 나서 그래 약간 추웠대 그늘져 보이던데요 자리 잘 잡으시죠 맨몸 성립점이야 일단 자리는 알아서 차지해 줄 테니까 여기 안 한국 없잖아 지정책이 있는 게 아니야 잘 앉으신 분 지금 모자라는 거 있어?
있었는데 공 말고도 많이 보자 말자 그러면 딱 한 번 해놔야지 네 명함하면 돼요 최준희 씨 네 다 떨어졌나봐. 왜 안 주냐고. 누군 안 주고 몇 개씩 받아가냐고. 담요래, 담요. 이런 거. 담요랑 책이랑. 책도 있어요? 책은 누가 하나. 아, 이런 거래, 담요래. 이거 하나예요? 네, 이거 하나랑 책이랑 무지가. 따시면 좀 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하가 어디야? 지하 요 밑에, 요 뒤에. 요 밑에 저 네. 가운데 뒤에 있는. 가볼까? 가봐요. 자리 맡아놓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책임 못 져요. 자꾸 밀려오니까. 안 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 차단까지 되는데 철판이 없어가지고. 네, 뒤쪽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께서는 앞쪽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활수대 은열 추모제를 진행하기 앞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시는 분들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봐, 저기. 빈 자리 있으면 앉아. 무조건 앉으면. 거기 있어요. 화장실 가. 여기 잠깐 죄 있나요? 오시나요? 잘 되셨어요. 뭐 가질러 가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지요? 없지요? 이래 따라오십시오. 그럼 그 앉아, 그 앉아. 무조건 앉아. 제85회 순복선열 추모제를 공행하겠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85회를 맞이하기 겨우 하나까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왔는데 지하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통적인 국가재례의 형식으로 거행한 순국선물 추모제가 올해로 벌써 그가 말이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유선이에다가 보니까 지금 약간 혼선이 생기니까 봅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바꿀 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통적인 국가재례의 형식으로 거행해왔던 순국선물 추모제가 벌써 6년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광복계의 순국선열 추모를 분열시키는 행보에 우울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재례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나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의식 형태를 대폭 수용하고 한글 홀기 등 전통을 낯설어하는 현대인들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순국선열 추모제는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주관을 하였고요. 국가보훈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각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RTC 중앙회 등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안 줬는데 자기들 돌리고 빈대 주고 몇 개 오시니까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건 저는 빈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받으신 분들이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85회 순국선열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꺼주시고 편안하지만 간접하고 꼼수하게 추모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려면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좋아.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 연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북예술원 출신이며 경기소리 이수자 장지은 명창과 같은 학교 출신이며 판소리 실천가 전수자인 진양인 명창의 선창으로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연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선열총무제를 주관하신 이동일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회장님께서 예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빈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앉으세요. 일기도 오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든 단체에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염원했던 순국선열 추모제가 상해 임시정부부터 85회째 되는 이런 날인데 이제 몇 년 후나 1년 후에는 이
이 전체를 헐고 다시 짓는 새로운 건물이 드디어 이 자리에 소개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마이크 고장이라든가 또 추위나 이런 것이 이제는 일본 야스쿠니와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통통성이 있는 그러한 추모제를 따뜻한 곳에서 지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돋보이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내민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대신하여서 전종호 서울지방공훈청장님 오셨습니다. 언제나 물씬 양면으로 서대문 구청에서 우리 순국선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성헌 서대문 부총장님을 숙회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전례 없이 전에 방법 회장으로 계시던 남만우 회장님과 장준하 독립유공자 후손이시면서 전 광국회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장호근 회장님께서 오셨고 장준하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남만우 회장님하고 같이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순국과 호국, 순국은 나라가 없을 때에 나라 찾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생명과 가족을 국가에 바친 것이 순국선열이고 그 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가서 전사했거나 한 분을 호국이라고 합니다. ROTC 중앙회가 그동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2,000명씩이나 여기 와서 순국과 호국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신적으로 가장 위대한 것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ROTC 중앙회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수석 부회장님으로 계신 김덕형님 소개합니다. 또 상임 부회장님이신 유명호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또 ROTC 사회공헌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시지 않고 ROTC 그 뒤에 앉으셨는데 ROTC 중앙회가 수년 동안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홀대할 때에 ROTC 중앙회에서 2,000명이나 여기 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으로는 전진성 대한민국 순자 서울지구장의회 지회장님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석 대한민국 순자 서울 지회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은수 한국효도회 사무총장님, 이사장 대행님들, 그리고 또 심인순 명예총장님, 박경애 여성총재님, 서혜린 예술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효도회는 전국에 4만 명의 그런 대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효도회와 이 찾은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러한 뜻에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한효도중앙회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영기 배대를 기념세대 회장님, 김만석 회장님과 손병희 선생님이 기념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ROTC 중앙회 회원들, 대한민국 무공순자 회원, 한국효대 임원 및 회원, 일송 김동상 선생 기념세대 임원과 회원, 또 장준하 기념사업대 임원들과 재경 안동고등학교 총공창회 회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림들, 순국선열 유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내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영영추미들을 올리기에 앞서 본 행사에 지원해 주신 강정의 국가보훈 장관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님과 김준호 ROTC 중앙회 수석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또 장호건 전 광복회장님과 대한민국 무공순자 서울지부 정진석 지부장님 외에 지회장님 전원과 한국효도회 박은수 사무총장님 외에 임원님, 그리고 일송기념사업회 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이 11월 17일은 상해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2차 회의에서 순국선열 공동기념일을 제정한 지 제85회가 되는 날입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는 1960년 5월 2일 국내 최초로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아 명실공히 국립운동계의 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에 의거 강제 해산되고 1965년 광복해서 강제 통합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간 적자의 처지에서 밀려난 지 60여 년 동안 세월 공급단체에서 배제되어 정부로부터 단체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순국선열 유족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오직 순국선인이 숭고한 신생정신을 계승하고자 모든 정신과 순국선인의 위패를 이곳 통일관에 봉안하여 국민들이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순국선인의 숭고한 나라 사랑 희생정신을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 통합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기여하고자 1988년부터 월간 순국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야 한 번도 중단 없이 36년 동안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 중에 보급되려는 공포단체가 10개나 형성되어 있고 민주화 계획은 4.19, 5.18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16개가 공급단체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유독 국민운동계에는 광복회만이 60여 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훈정책의 적폐 현실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부가 금년 7월에 본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법단체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모 보훈단체의 지도급 인사께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순국선인과 추모식을 국립유공자 선열에 대한 합동 추모식으로 국민의 의례 순국선에 대한 묵념을 국립유공자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변경 실시하자 함으로써 순국선열의 명칭과 예우에 관한 것을 지워버리겠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국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나라 정신 희생은 우리 민족의 얼과 헌이여 이는 민족 정기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 정신을 지우거나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후가 지나면 지금 이 자리에 순국선열의 춘향관이 존경되어 연간 60만여 명의 국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명실공히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녀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과 공익기반조성을 위한 월간 순국지가 2002년부터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와 잡지협회에서 최우수 잡지로 선정되어 세부되는 현재 4천부가 발간되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배포하고 있고 앞으로 9천부가 더 발표되면 10만부에 넘는 그런 월간 순국지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이뤄왔습니다. 2025년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는 국민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일란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기반 조성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현답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비장한 인사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지면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자리에 마련된 담요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은
서대문 부천장님께서 추모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독립공자와 순국성을 누가들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예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독립을 향한 뜨거운 신념과 결단으로 험난한 역사를 이겨낸 위대한 분들입니다. 순국선열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이룩한 숭고한 유산을 가슴에 새기고 자유와 평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순국선열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그분들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순국선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례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자는 모든 집사와 은관이 배 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사는 호를 꽂으십시오. 모든 집사는 제배하십시오. 집사는 호를 잡으십시오. 알자는 모든 집사가 관세이로 나아가 손을 씻도록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은관에게 유사에게 삼가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구하고 행사를 청하십시오. 각 헌관은 호를 꽂으십시오. 알자는 모든 헌관이 국궁 재배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참석하신 내인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 자세로 두 번 제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흐름에 맞추어서 제배하시기 바랍니다. 에 흥 에
제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승국선열 제위에 신의를 모시는 전폐례들을 올리겠습니다. 말자는 소원관이 관세로 나아가 선을 씻도록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초공관을 인도하여 전수 앞에 나아가 서양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사주는 맥을 들고 울창주를 따르고 집사는 용찬의 제숙을 받으십시오. 알자는 초금관이 신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도록 인도하십시오. 초공관은 코를 꽂으십시오. 우집사는 향락을 받들고 좌집사는 향락을 받들고 공간 좌우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초공관은 향을 세 번 올리십시오. 좌우집사는 향갑과 향로를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우집사는 용찬을 받들고 본관 우측에 이르러 용찬을 본관에게 드리십시오. 초공관은 울창주를 관사지에 놓으십시오. 이거라면 못 찍지. 방향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 올리면 지금 저 대경은 좋은데 여기가 안 맞는데. 양직을 보면 빨리 가서 좀 우집사는 폐를 받들고 초원관 우측에서 폐비를 초원관에게 드리십시오. 초원관은 폐를 받들었다가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폐를 좌측에서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십시오. 알자는 조은관께서 부복하였다 일어서도록 도우십시오. 조은관은 호를 잡으십시오. 알자는 조은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이어서 순복선열 제의께 첫 번째 잔을 드리는 초원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원가는 강정희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대행하여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님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초원가님께서 동계로 올라가 주소에서 서쪽을 향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아까 사진 저쪽에서 찍어놓은 거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그 영감을 주세요. 사주는 묘를 들고 청주를 따르십시오. 지차는 자기 제주를 받으십시오. 묘감 있어야지. 알자는 초원관께서 신의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도록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초원관께서 신의전에 초원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도록 도우십시오. 우집사는 작을 받들고 초원관 우측으로 가서 작을 초원관에게 드리십시오. 초원관은 작을 받들었다가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헌관자 측에서 작을 받아 신의 앞에 올리십시오. 그냥 동생이요 같은지. 알자는 초원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기로 물러나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도록 도우십시오. 모든 흥명과 집사 그리고 제의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호를 꽂으십시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문을 듣는 동안 경건하게 순복선열님들을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는 헌관자 측에서 나아가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충문을 읽으십시오. 독추! 순국선열 제2위영조의 감히 아뢰옵니다. 순국선열 제2위 여러분, 세월이 바뀌어 다시 85번째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해보니 순국선열 제2위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키셨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신 그 용맹함을 사모해왔고 앞으로도 그 숭고한 의지와 언덕 그리고 그 큰 희생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일을 시작한 지 언 85번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제위의 격에 맞게 전통 국가 제사 형식으로 추모제를 올리옵니다. 또한 순국선열 여러분의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저희 역시 나라를 지키고 좀 더 행복하고 차별받지 않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가 순국선열 여러분을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소리가 내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재물을 갖추어 올려오니 바라건대 허무양 하시옵소서. 모든 성당과 집사 그리고 제위자는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십시오. 내빈 여러분들도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원관은 홀을 잡으십시오. 알자는 초원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장을 올리는 아흔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흔가는 김춘호 선임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알자는 아흔강께서 관세이로 나아가 숨을 쉬도록 인도하십시오. 준서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쪽으로 인도하십시오. 자기 몸이요. 이런 자로 오십니다. 사주는 외걸 들고 청주를 따르십시오. 집사는 자기의 제수를 받으십시오. 저렇게 받으십시오. 알자는 아흔강께서 신이 전에 나와서 북쪽을 향해 서도록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아흔간이 무릎을 꿇고 홀을 꺾도록 도우십시오. 우집사는 작을 받들고 아흔간 우측에서 작을 아흔간에게 드리십시오. 아흔간은 작을 받들었다가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좌측에서 작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십시오. 알자는 아흔강께서 부복하였다 이런 식으로 도우십시오. 아흔강은 홀을 잡으십시오. 알자는 아흔간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아니면 저 안쪽에 이어서 세 번째 장은 종헌예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관은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님이 공모하시겠습니다. 알자는 종헌관께서 관세이로 나아가 숨을 쉬도록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정원관이 조개로 올라가 중소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도록 인도하십시오. 사주는 멱을 들고 청주를 따르고 집사는 자기의 제주를 받으십시오. 알자는 종원관이 무릎을 꿇고 코를 꽂도록 도우십시오. 알자는 종원관께서 신이 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도록 인도하십시오. 집사는 작을 받들고 종원관 우측에서 작을 종원관에게 드리십시오. 종원관은 잡을 받들었다가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왼쪽에서 잡을 받아 신이 앞에 올리십시오. 알자는 종원관께서 공복하였다 일어서도록 도우십시오. 종원관은 호를 잡으십시오. 알자는 종원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이어서 순국 선열께서 내린 복을 받는 우리인 원복예를 행하겠습니다. 축은 작은 받들고 집사는 조를 받들고 원복예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십시오. 알자는 초공간이 운복이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도로 인도하십시오. 알자는 초공간께서 풀어안고 호를 꽂도록 도우십시오. 축은 작을 초원관에게 드리십시오. 초원관은 음복작을 받아 드십시오. 축은 빈 음복작을 받아서 작점에 내려놓으십시오. 집사는 조육을 흥관에게 드리십시오. 조흥관은 조육을 받고 다시 집사에게 주십시오. 알자는 흥관께서 부복하였다 일어나도록 도우십시오. 조흥관은 호를 꽂으십시오. 알자는 초원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축과 집사는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재물을 거두는 철변도를 행하겠습니다.
좌우 직선은 연두를 옮기십시오. 모든 현관은 홀을 꽂으십시오. 알자는 모든 현관이 복근을 재배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 자세로 두 번절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 흥 배 흥 정신 네 분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자는 감찰과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베이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집사는 홀을 꽂으십시오. 집사는 재배하십시오. 모든 집사는 홀을 잡으십시오. 이것으로서 2024년도 제85회 순국선열 추모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필! 이어서 순국선열의 노래 합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노래는 국방부 문학대 연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이며 경기소리 이수자 장재훈 명창과 같은 학교 출신이며 판소리 신청자 전수자인 지명인 명창의 선창으로 합창하겠습니다. 악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팜플렛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합창! 지금까지 헌화 절차상 헌화를 하지 못하신 단체장 및 예비인 여러분들을 분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경원 의장을 지내신 김홍준 할아버지의 손자 되십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은 반성하십시오. 이 꼴이 뭡니까? 이 반쪽짜리 집회 다 반성하십시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반성하세요. 반성 부탁드려요.
네, 앞에 계시는 매니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번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일일이 별도로 분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어떻게 가시고 받고 어떻게 하냐고 아니 앞에 계세요. 아직 전에 좀 더 있다가. 네. 아이고. 갑시다 빨리. 뭐합니까?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게 알지 안 보이가 너는 왜 선물 하나 안 받아가지고 추워서 갔다 왔는데 네, 선배님 앞쪽으로 모이세요. 야, 야, 네, 안녕하세요. 아, 저 피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또 우리 여기도 만나네. 잘 지냈죠?